안녕하세요. 맨날 돈돈거리면서 돈에 환장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는 수전노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최근 조회수를 달달하게 빨고 있는 영상들의 공통점을 제가 추려봤어요. 하나같이 구독자분들의 뚝배기를 깨거나 뼈를 발라내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유니세프를 자처하지만 당신들의 피학적인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순살 크레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오늘 영상 보시고 지난 영상이랑 뭔가 결이 비슷한데? 자기가 자기를 복제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반응 오는 것을 계속 우라까이 하겠다는데 어쩌실 겁니까? 비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입금이나 퇴장 부탁드려요. 빠르게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돈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그래서 왜 얘네들은 맨날 통장을 텅장으로 만드는지 이번 시간에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탐구고 지랄이고 번호 족족 쓰니까 돈이 없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깨알같이 월급 통장을 녹여먹는지 우리도 깨알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흑수저 전용 영상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어지간히 사는 스댕수저들, 은수저, 동수저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숟가락 꼽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인 애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 있는데 얘네들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사고 싶은 걸 사고 남는 돈을 저금해요. 근데 당연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겠죠? 그러면 또 당연히 남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금은 사요나라가 돼요. 특히나 제가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제 다음 달 받을 월급까지 땡겨다 쓰는 거예요. 돈이 타임슬립을 하는 거죠. 미래의 돈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미국의 나사에서도 못하는 과학자들도 못하는 거를 해내는 대단한 애들이에요. 원래 지정신이 똑바로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조금이나마 아주 적은 금액이나마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은 돈을 모아서 사요. 월급 들어왔다고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산단 말이죠. 쓰고 남은 걸 저금하는 것하고 저금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것은 이게 언뜻 보면 도찐개찐 조삼모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쓰고 남은 걸 저금한다는 사람은 사실상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저금하고 남은 돈을 쓰는 사람은 한 1년만 돼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물론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순 없어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탐구해 볼까요? 이런 애들 특징, 텅장인 애들 특징은 첫 번째,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택시기사분들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택시 타는 애들, 택시 타버릇 타는 애들은 진짜 몇 푼 안 되는 알바 수입밖에 없을 때도 꼬박꼬박 택시를 타고 다녀요. 이런 애들 특징이 대체로 시간 개념이 왜곡된 애들이 많아요.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약속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도보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 뭐 각종 변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일찍 나와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허둥대고 바쁘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택시를 타요. 제발 어정쩡하게 보는 애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녀. 제발. 뱁새는 황새 따라가지 말고 마을버스를 타는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목적지가 뭐 전철이나 버스로 가기 힘든 곳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 아니면 또 여러 명이 이동하는데 버스비 내는 것보다 차라리 택시 타는 게 저렴할 때 그때만 택시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밤늦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버스가 끊기기 전에 술자리를 심하게 하고 되도록. 근데 따져보면은 버스 전철만 타고 다녀도 은근히 월급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후불제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거 한 달 내역 보면은 십몇만 원 나올걸요?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택시까지 타면 돈이 얼마야? 두 번째, 나느냐 방구석 얼리 어답터. 네가 무슨 이섭이세요? 이섭이냐고. 본인 수입으로 가당치 않은 그런 최신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각종 전자기기들. 이거를 얘네들은 카드 할부로 사줄게요, 일단.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이 끝나지가 않았어. 근데 새 핸드폰을 사고 싶어가지고 양쪽 통신사에다가 다달이 양쪽으로 두 배로 내고 있어요. 은행에 적금하는 돈보다 통신사 할부 돈 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철진한 LG폰을 쓰라고. 제가 핸드폰 요금 33,000원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른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쟤한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물욕에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몇 달 쪼물락쪼물락 가지고 있다가 중고장터에 팔아버려요. 아니 처음에는 네가 필요해갖고 산 거라며, 꼭 필요해가지고 산 거라며. 근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 특징은 이 판돈으로 비슷비슷한 제품을 사요. 가지고 있다 팔고, 가지고 있다 팔고. 이게 무슨 난 취미생활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유형 많거든요. DSLR 시절 사진은 찍지 않아요. 집 밖에 기어 나가지도 않는데 사진기 사기 전에 진사의 열정이 뽕에 맞아가지고 또 카메라는 또 존나 비싼 거를 사요. 또 그거 살라고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다 나오고 돌려보고 몇 날 며칠 투자하고 뭐 리뷰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 낭비 겁나게 해놓고 결국에는 얼마 쓰지 않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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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처음에 결제한 카드 할부금은 이제 꼬박꼬박 나가는 상태죠. 좋은 값에 팔면은 자기는 이제 돈 낭비하는 거 아니지. 막 행복회로를 돌린단 말이야. 이거다. 샀던 돈이랑 별 차이 없어.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남는 것도 없고 감가상각을 고려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2-1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 사과 제품을 존나게 좋아해요. 핸드폰은 언제나 아이폰 신형이고 당연히 여기 콩나물 4가리 에어팟은 꼭 사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해야 되니까. 꼭 이런 애들 보면 전철에서 문 앞에 서 있어. 문 앞에 서 있어가지고 사람을 못 지나가게 막 몸으로 막고 저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면은 안 쳐들려. 이게 귀구녕이 막혀가 안 쳐들려. 노이즈 캔슬링 돼가지고 말길 못 알아 쳐먹는다고. 그러면 저처럼 화가 많은 어른들은 짜증이 난다고 진짜 확 밀어버리고 싶고 그렇다고요. 진짜 나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높은 확률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구입하기 전에는 뭐 아이패드로 공부를 한다. 업무에 꼭 필요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래놓고 백날 하는 거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근데 누워서 봐야 돼. 누워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은근히 무거워요. 은근히 무거우니까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이언스입니다. 저도 뭐 그림 그린다고 아이패드에 펜슬까지 사는데 아직도 마우스로 그리고 있어요. 게다가 유선 마우스야. 유선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아이패드로 유튜브만 보고 있고요. 무거워서 잘 쓰지도 않습니다. 항상 충전만 해놨죠. 근데 저는 일시불로 샀고요. 애초에 신용카드가 없어요. 저는 신용카드 쓰질 않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돈을 존나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존경하고요. 사과 제품이든 사과 할애비든 많이 사셔도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능력이 되신다는데. 근데 우리 흑수저 친구들 니들이 아시다시피 사과 제품은 상당히 가격대가 비쌉니다. 애플케어까지 해놓으면 장난감 치고는 비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어설프게 버는 애들이 꼭 필요해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쓰기에는 아이패드는 너무 비싸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세 번째, 핫딜을 놓치지 않는 나.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자. 싸고 좋은 물건을 산다시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심심하면 뭐를 찾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의 일종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견물생심이잖아요. 생전에 관심이 없는 것들도 싸게 판다니까 뭐 소비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핫딜이 떴어. 이거 원래 얼만데 핫딜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싸게 팔고 원 플러스 원이래 이러면서 딱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재 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해악은 싼 물건을 알아보는 행위가 자신이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줘요. 실제로는 물건을 사재 끼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나의 귀중한 시간을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탐색하는데 낭비하는 것.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잤으면은 눈깔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뭉치고 만성 피로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핫딜로 산 물건, 싼 물건으로 나온 거는 한 개씩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용량이거나 이게 몇 개씩 묶어서 팔잖아요. 개당 가격을 따지면은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게 훨씬 싸죠. 근데 결국 내 돈을 당장 필요도 없는 물건하고 바꾼 거랑 똑같거든요. 물건에다가 저금을 하는 셈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 잘 아는데 집안에 온갖 물건들이 박스째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이게 식품일 경우에는 진짜 난감합니다. 집에서 밥 잘 해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이제 배민 시켜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사재껴. 그런 거 유통기한 안에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냉장고에는 썩어가는 음식이 가득하고요. 일단 집안에 물건이 널려 있으니까 뭔가 애착도 없고 아껴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으니까 함부로 남한테 줘버리죠.
따지고 보면은 얘가 음지의 유니세프야. 걸어다니는 사랑의 빵 저금통이랄까? 거의 기부천사지. 저도 한때는 대용량 뭐 많은 묶음 이런 걸 샀다가 다 버리게 됐다는 걸 이제 뒤늦게 반성하고 요즘에는 제일 작은 걸로 사요. 뭘 사든 제일 작고 제일 조금 들어있는 것. 네 번째,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 음식을 시키면 최소 주문 금액 있죠? 거기다 배달비 있죠?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편리함 때문에 매번 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좀 아예 안 시켜 먹는다고는 할 순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은 배달 음식 전혀 안 시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횟수가 문제예요. 한 주 3회 이상 시킨다? 그러면 이제 어정쩡하게 버는 애들한테는 에바인 상황인 거죠. 어정쩡하게 버는데 그 와중에 야무진 애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배달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불가피한 거죠. 근데 집에서 편히 누워있으면서 배달? 이거는 통장의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제 크게 바쁘진 않으면은 밖에서 나가가지고 포장을 해오거든요. 제가 셀프 배민 알바예요. 다섯 번째, 물질로 와꾸의 불완전함을 메꾸려는 애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뭡니까? 제가 와꾸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이 와꾸가 난감한 상태면은 뭘 입어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톰 브라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알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런 와꾸의 불완전함을 가진 애들 중에서 쓸데없이 패션에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센스 있게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싼 브랜드의 옷과 신발, 가방 이런 걸로 치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만 너나 나나 돈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지부스트 당신과 나에게 어울리는 신발은 많이 쳐줘봤자 크록스밖에 없어요. 크록스에 이렇게 조그만 고무 인형 있잖아요. 그 지비치라고 하나요? 그거 내가 한 개 정도는 허락해줄게. 한 개. 괜히 패션으로 돈질하지 말고요. 옷이나 깨끗하게 다려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화장품을 아주 컬렉터급으로 구입하는 애들이 있어요. 맨날 심심하면 올리브영 가갖고 이렇게 찍어봐라고 막 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화장대를 보면 거의 환갑잔치야. 한상을 차려놔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근데 제가 팩폭을 하자면 제가 화장 안 하잖아요.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가 화장한지 안 한지 대부분 몰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화장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화장하는 건 너만 신경 쓰는 거고 또 뭐 화장이 막 재밌고 자기 만족이고 취미면은 내가 또 말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해가지고 화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와꾸들이 화장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뭐 색조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와꾸가 좀 달라지려면 살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목구비가 확 살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거의 특수분양 수준으로 화장을 지으면 못 알아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전투화장이야 뭐야. 생존화장이야 뭐야. 아무튼 그 외에 화장발 안 세운 애들 그냥 보통 그냥 그런 애들은 화장을 하나 안 하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여러분한테는 필요가 없답니다. 채소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란 말이야. 피부가 좋아지려면. 여섯 번째, 보험료가 저축보다 많을 때. 제가 30대 인생 조져지는 테크트리에서 말한 내용이죠. 보험 있잖아요. 물론 보험이 필요하긴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월급에서 적정 비율은 보험료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된대요. 그 비율이 한 5%에서 10%가 적당하다고 하대요. 근데 뭐 이렇게 통장인 애들은 뭐 지인이 해달라고 해서 들어주고 엄마가 뭐 친척이 누가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험 다 들어줘가지고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금보다 많은 애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얘네들 특징은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요. 청구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 내가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왜 안 나오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보험 들은 거 꼬박꼬박 낸 거
보험금이 그때 한 10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입원할 일이 있어가지고 2박 3일인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보험이 3박 4일을 입원해야지 그 병실료가 나오는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거기서 보험사에서 받은 건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손이 없는 상품이었는데 나중에 돈 더 내고 실손 특약을 넣었어요. 아무튼 보험 함부로 들어주지 말고 들었으면은 무슨 보험인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 이러다 평생 월세로 살겠어. 통장인 애들 보면은 싱글 라이프 겁나게 누리고 싶어가지고 독립한 애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쫓겨날 때까지 부모님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을 내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이게 갈라지면서 얘기를 합니까? 자유를 만끽하는 대가가 월세랑 관리비예요. 이거 따져보면은 아끼고 아껴도 매달 한 7-80만 나갈 거예요. 이러면은 적응 못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가피하게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뜰살뜰 모아야 되는 이유는 요즘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청년 전세 대출이라든지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 살 돈은 안 되는데 자기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진짜 40만 원, 50만 원 월세 내는 것보다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돈이 아예 없는 애들, 통장인 애들은 당첨이 돼도 조건이 돼도 돈이 없어서 입주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얘들 특징은 청약저축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각종 주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고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내 주제에 무슨 집을 사 이러면서 저는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래가지고 흙수저가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금융교육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냥 당장 있는 돈 쓰고 그러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저도 30대 중반 넘어서 제가 알아서 스스로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진작부터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문제가 청약저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렸어요. 2년 동안 이제 꼬박꼬박 넣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딴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당장 없으면은 주택 청약 저축 검색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평생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월세는 지금 당장 낼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늙어서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월세 못 내요. 내가 길바닥에 나온다고 몇 번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세로 계속 살다가 가까운 미래에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보는 직장 동료나 내 친구 네가 계속 월세 살 때 얘네들은 전세로 옮겨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내 집 장만을 하게 되겠죠. 걔네가 무슨 코인이 터진 것도 아니고 주식이 대박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런 투자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저금을 했던 거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배가 안 아플 자신이 있나요? 질투 나지 않을 자신 있나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소비 요정이라면서 요정 무슨 요정이야 요괴지 그리고 또 욜로라면서 통장을 만드는 애들 그렇게 사는 게 당장은 행복하고 편한 것 같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근데 사실상 이게 월급 노예, 월세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제가 모든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한 품목에만 돈을 쓰는 걸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은 돈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막 노트북 사고 막 머리 파마하고 월세 내고 그러니까 돈이 없죠. 제가 가지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고 했잖아요. 선택과 집중, 소비에도 한 가지 그 카테고리만. 오늘 제가 언급한 것 외에 통장 만드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상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